안녕하세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항원 열처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봤고요. 어쨌든 오늘 그저 뭐 용어들이 좀 뻑뻑합니다. 우리 PD 선생님이 조금 전에 할때 보니까 주무시더라고. 하나도 모르겠네. 이상한, 내가 국산 말은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아,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서 막 꾸벅꾸벅해요.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뭡니까, 이거? 이걸로 해서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정신 바싹 차리고요. 용어 하나하나라도. 외우라는 얘기 또 아닙니다. 자꾸 익히셔서 찍어야 될거 아니면 찍어서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요. 표명경화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표면을 갖다가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표면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무슨 뭐가 있냐? 우리 기본서대로 A, B, C, D 쭉 나와 있죠? 화염경화법. 화염경화법이 있고요. 뭐 종류는 많습니다. 그두 번째 뭐가 써 있어요? 고주파경화법. 고주파 경화법, 그다음 세 번째 침탄법 이런 게 있죠. 침탄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번째 질화법. 질화법. 자, 그다음에 또 우리 기본서에는 안 나왔지만 알아야 되는 금속 침탄법이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썼어요. 그죠?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화염경화법이라는 건 뭐다? 자, 딱딱하게 조직을 만드는데 뭘 이용한다? 분루한다라는 그런 거죠. 그죠? 분루해서 그냥 확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물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경화를 하는 건데. 자, 이거 하는 거 뭐냐면 화염경화법으로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선반이에요. 선반에 뭐냐면 배드라 그러죠. 선반 배드 안내면 여기를 갖다가 이걸로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보면은 우리 기계 일반 전에 선반 했었잖아요. 선반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좀 보자라는 거죠. 했으니까 이건 뭐 그렇게 뭐 부담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요걸 갖다 뭐라 그런다? 배드라 그랬어요. 그죠? 자, 배드에 요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주축대가 있고요. 주축대. 자, 요쪽엔 뭡니까? 심압대라 그러죠? 심압대가 있고요. 자, 심압대, 주축대 여기 뭐가 있어요, 안에? 그죠? 우리 그 가공물을 갖다가 뭡니까? 잡아주는 거, 뭐라 그런다? 척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요거 잡아주는 거, 요쪽에서도 잡아주는 거. 요걸 뭐라 그런다? 센터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가공물을 갖다가 쫙 요렇게 돼갖고, 그죠? 이렇게 돼갖고 뭘로 바이트를 깎는 거 아닙니까? 바이트를 깎는데 여기를 뭐라 그런다? 왕복대라 그러죠. 왕복대에 여기에 이제 바이트로 해서 그죠? 쫙 이걸 회전시키면서 깎는 게 요게 선반이잖아요.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뭐에? 배드의 안내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걸 요 그림을 우리 그죠? 알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좀 입체적으로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너무 길게 그리면 또 그러네.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요 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면을. 여기를 갖다가 화염 경화법은 뭘 한다는 거야? 여기를 갖다가 불로 지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넣는 거. 자,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화염 경화법. 선반 배드 안내면에 한다라는 거 알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주파 경화법은 고주파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열처리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열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자고요. 어떤 형상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를 열 처리할, 여기 부분을 열 처리하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거 그냥 통째로 물에다 넣으면은 이런 데는 열 처리가 잘 되지만 요 안은 그죠? 열 처리가 여기랑 달라진다라는 거죠.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고주파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고주파를 이용한 요렇게 된 거를 갖다가 됐고 여기에서 뭐 고주파가 나가는 거죠. 거기에 요렇게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고주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물이 들어갑니다. 물 H2O가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여기 고주파를 쏘면서 뭐냐 하면은 기체로 되는 겁니다. 기체를 갖다가 기체가 나오면서 분사를 시키는 겁니다. 쫙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서 확 쏘면은 어떻게 된다? 기체가 여기 분사가 돼서 기체가 나가는데 여긴 뜨거우니까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는 그 물을 갖다가 다시 위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뭐가 물이 어떻게 된다? 아웃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이런 식으로 만든 거.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고주파 경합법이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알면 됐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침탄법. 침탄법은 뭡니까? 침탄. 탄소를 갖다가 침투시키는 겁니다. 탄소를. 자, 그래서 탄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 침탄법이 있고요. 자, 고체가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액체 침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체를 갖다가 침탄시키는 거라는 거죠. 탄소를 침투시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체를 침투시키는 거는 뭐야? 우리 목탄이라 목탄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목탄이 뭐예요? 탄소잖아요. 자, 근데 목탄만 하면 잘 안 되니까 여기에 촉진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촉진제가 이제 뭐야? 탄산 바륨 BaCO3. 그죠? BaCO. 요걸 뭐라 하냐? 탄산 바륨이라 그럽니다. 자, 요런 걸 촉진제를 쓰고 또는 뭐 탄산 나트륨 NaCO3 Na2인가요? Na2CO3. 아우, 어려워요. 탄산 나트륨. 자, 이런 걸 갖다가 촉진제를 사용해서 같이 써서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은 넣고, 자, 이걸 촉진제를 쓰는데. 자, 그럼 탄산 발륨을 얼마를 넣느냐 그랬을 때 요게 30% 정도를 넣고요. 자, 우리 탄산 나트륨은 10% 정도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써줬으니까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0%, 10%를 써서 하는 게 이게 침탄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액체를 이용한다라는 건 이건 뭐냐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기한 경합법, 청화법. 기한 청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건데 시한 청화법. 시한이란 말은 안 쓸 수도 있다. 그냥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화법 이런 게 뭐냐면 액체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뭐 탄소하고 질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또 뭘 이용하는 거다? 질소까지 이용해서 하는 게 액체 침탄법의 시한 청화법 또는 청화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체를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메탄가스 또는 프로판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로판가스를 이용한다. 우리 메탄가스를 뭐라 그래요? CH4죠? CH4.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는 C3H8.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기체 침탄법이다. 자, 제가 써준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아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침탄법에 대한 얘기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질화법. 질화하는 거 뭡니까? 질화를 이용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NH3가 뭐예요? NH3. 질소. 질소랍니다. NH3가 질소입니까? 질소는 N이죠. 이건 뭐예요? 암모니아. 암모니아하고 철을 갖다가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하는 방법을 갖다가 질화법이라고 합니다. 암모니아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질화법하고 침탄법하고 어느 게 좋냐 경도가 이게 경도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죠. 침탄법보다 경도가 더 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암모니아 이용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침탑법. 이거 좀 우리 좀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이거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잘못 외우겠더라고. 자, 그래서 써왔습니다. 세라다이징. 자, 뭐 제목은 금속 침탑법입니다.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속 침탑법에는 뭐가 있냐면 세라다이징. 세라다이징, 그 다음에 칼로라이징.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크로마이징. 쓰는데 뭐예요? 머리가 딩하다고? 저거 뭐야, 저거? 실리콘아이징. 오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그 다음에 보론아이징. 자, 근데 쓰면서도 보면은, 자, 우리 세라다이징이라 그래서 금속을 침탄, 금속을 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연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아연을 놓는 거예요. 칼로라이징은 뭡니까?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을 침탈시키는 거고. 자, 크로마이징은, 자, 근데 요거 두 개는 이말 보고 우리가 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거, 그죠? 아연이 세라라이징, 이 칼로라이징이 알루미늄, 이게 안 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요거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죠. 요거는 뭐야? 크로마이징인가 뭔지 모르지만, 크가 뭡니까? 크롬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쉽게. 요거는 뭡니까? 실리콘아이징은 뭘까요? 이제 그러면? 실리콘을 눈 검, 실리콘을 갖다 침투시킨 거예요. 보론아이징은 B잖아. B가 뭡니까? 붕소입니다. 붕소. 이런 거를 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자, 이렇게 보지만, 뭐야, 이세 가지는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찍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알수 있고, 요거 두 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아. 이렇게도 외웠습니다. 저는. 세아. 이 칼 그러잖아요. 칼기. 칼기에서 칼 이렇게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더 신경 써서 보고 요거는 쉽게 한다. 이게 뭡니까? 금속 침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속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에 탄소광의 종류와 용도. 이제 좀 편하게 좀갈 수는 있겠네요. 또 이런 건 읽어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그 밖에 탄소광. 그죠? 이런 것들도 그죠? 이제 그냥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큰 3번에 보면은 합금강이 뭐예요? 특수광을 갖다 합금강이라 그럽니다. 합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것들 있는 거 말고 이제 합금해서 철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지울 시간에 조금 이렇게 좀, 근데 눈좀좀 이렇게 잠깐 깜빡도 하셔도 되고, 그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거는 합금강. 우리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랬어요? 특수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여기서도 보면, 자, 우리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 뭡니까? 철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아까 그 포함되는 게 탄소, 실리콘,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에 뭐예요? 인, 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거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갖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합금강. 그게 그러니까 누니까 특수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크롬이나 니켈, W가 뭐예요? 텅스텐. 뭐 이런 걸 넣는 거고 또 뭐야? 우리 MO라 그러죠. 이게 뭐야? 몰리브덴.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놓으서 하는 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저거다라는 거죠. 합금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냥 이제 여기서는 조금 왜 여기도 이제 이해하는 것보다 좀 그냥 이렇게 탁탁탁탁 집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뭐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떤 거는 그냥 탁탁 그냥 내용을 아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야 우리 지금 배우는 파트들은요. 합금강은 어떤 그 합금이 된 거가 뭐뭐가 성분이 뭘로 되어 있으며 특징이 뭐다 이렇게 탁탁 이렇게만 아는 게더 공부하는 데 편합니다. 책은 이제 책이니까 막 이런 거 설명을 해놓고 성질이 어떻고 막 이런데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는 공부하시면 여기는 조금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냥 특징, 딱 간단하게만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리콘 이런 데서 뭐에 쓰느냐 그랬을 때 우리 뭡니까? 변압기.
변압기에 보면 그 철심이 있잖아요. 철심 이런데 우리가 쓴다. 이렇게 그냥 딱 알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나온 게, 우리 망간, 망간. 우리 아까 망간, 어디서 많이 했어요? 우리 탈산제라 그랬어요. 탈산. 산소를 갖다가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야? 림드강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뭐야? 킬드강이 있고요. 림드강이 있고, 샘이 킬드강이 있잖아요. 자, 우리 킬드강은 뭘 사용하는 겁니까? 아까 알루미늄하고 알아. 알, 그 다음에 알마, 마그네슘, 망간. 알이 아니고 뭡니까? 별안간,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알루미늄, 저기 망간. 이건 림드강이고, 한번 좀 봅시다. 우리 또 괜히, 그죠? 하나라도 헷갈리면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C가 이게 여기인데, 이게 생각이 별안간 안 납니다. 그죠? 실리콘, RC, 우리 RC망 이렇게 외웠는데도 그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는 뭐야? 망간을 넣는 거 아닙니까? 림드강이. 그죠? 참, 잘 그러니까 또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미 킬드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그럼 그 한김에, 그죠? 한김에 또 생각이 별안간 또 나네? 자, 그러니까 뭐야?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킬드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조용에 사용하는 거라는 거 알고. 이건 어디? 파이프.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알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텅스텐, 몰리브덴이라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텅스텐에 두 배 정도의 이거 효과가 좋대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어떻든 뭐야, 이런 것들을, 자, 여기서는 뭐다? 다시 이런 것들을 갖다 여기다가 놓아서 만든 게 합근강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그 앞에는 그 나와 있죠. 뭐 니켈, 크롬, 텅스텐, 실, 규소, 망간, 몰리브덴, 뭐 그죠. 코발트, 바나듐, 붕소 이런 것들을 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써놨지만 이런 걸로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쭉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1번에 보면은요. 구조용 합근강에서 뭐가 있습니까? 강인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강인강. 자, 우리 강인강에 대한 얘기. 자, 요건 이제 여기서 조금 지우고, 여기까지만 조금 지우고, 여기서 밑에서 하면은 그죠? 조금 그러니까, 칠판이. 자, 지금 뭐에 대한 거? 강인강.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좀 알자고요. 이건 뭡니까? 강이에요. 강인데 무슨 강이다? 인성을 크게 한 강. 그죠? 이런 말입니다. 인성을 갖다가 크게 만든 강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강인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기본서에 강인강에 대한 게 우리 디귿에 나와 있잖아요. 디귿 나오고 그 밑에 보면 A, B, C, 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자, 요렇게 좀 아는 게 좋습니다. 강인강에는 S, N, C라는 게 있고 S, C, M. S, C, M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S, N, CM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망간 MN강 이런 게 있고요. 그죠? 여기까지 요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SNC는 뭐냐면 요게 뭡니까? 이 스틸이고 요게 니켈. 니켈하고 뭐가 들어간 거? 크롬이 들어간 강을 얘기합니다. 니켈 크롬강. 자, 그러니까 뭐야? 이런 게 들어간 게 이런 것들이 들어간 게 합근강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요게 뭐야? 크롬이잖아요. 크롬에다가 요건 몰리브덴 이거네요. 그죠? 몰리브덴을 넣은 게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두 개 다 넣은 겁니다. 니켈에다가 크롬에다가 몰리브강 넣은 거 세 가지를 넣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많이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게 가장 우수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망간강. 망간강은 뭐냐면 저 망간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고 망간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망간강은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구조용으로 요것도 사용을 하는 강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우개가 이쪽에 있네요. 자, 이쪽에 좀 지우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조용강에서 요 용어도 우리가 좀 알자고요. 듀콜강이라 그럽니다. 요걸 뭐라 그런다? 듀콜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만강강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하드필드강. 하드필드 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많이, 요거의 성질은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 한 대로 이렇게 하는 정도만 해야지 너무 깊게는 또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충격성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마모송. 자, 근데 어떻든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요 말입니다. 그죠? 요거 내 충격성이 무지하게 좋다. 이게 하드필드강이다. 하드에서 쓰는 거네. 그냥 쉽게 하드필드강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쉽겠네요. 그죠? 고만강강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어디 사용하냐 그랬을 때 레일에, 레일 같은 데의 교차점. 자, 이런데 사용합니다. 특히 뭐 우리가 뭐라 그래, 그냥 교차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우리 레일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쭉 레일이 가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레일이 스트레이트만 가지 않고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데, 이런데 이렇게 쓰는 거. 아유, 그림이 왜 이렇게 안 돼? 자, 이런데 이렇게 된 거. 우리 그 파이프에서 밴드, 그죠? 엘보네요, 엘보. 그죠? 요런 데 사용하죠. 요런 거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죠? 어떻게 돼? 튼튼해야 되는 거죠. 내 충격성 이런 게 좋아야 되죠.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요게 뭐다? 고만간강이다. 자, 이런 정도 우리가 알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 A, B, C, D, E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읽어보시고요. 3번에 보면 공구용 합근강이라고 있습니다. 공구용 합근강.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또 이렇게 쭉 그냥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볼까요? 요거는 공구용. 요건 지우고, 요쪽을 좀 지울게요. 제가, 그죠? 책이랑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적어왔습니다. 적어와서. 자, 공구용 합근강. 자, 공구용 합근강에 STC, STS, STS, SKH. 어이구, 뭐야. 뭐, 헷, 뭐, 뻑뻑해. 예, 초경 합금. 자, 그 다음에 세라믹, 그 다음에 스텔라이트. 자, 요런 게 이제 공구용이라는 거예요. 합근강인데 뭐에 쓰는 거다? 공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STC는 뭡니까? 탄소공구강입니다. 탄소공구강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탄소공구강이고. 자, 그 다음에 STS는 합금공구강. 자, 그 다음에 SKH, 이거는 뭐야? 고속도강이죠. 고속도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거의 특징 간단하게, 우리 탄소공구강, 이런 건 옛날에 썼던 거죠. 이거는 뭐야? 200도씨 이상이 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 200도씨 이상이 되면은 경도가 이게 낮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하만 사용하는 게 탄소공구강이다. 자, 그 다음에 합금공구강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레벨이. 자, 그래서 합금공구강. 근데 지금 또 뭡니까? 요거 고속도강 이거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우리 고속도강 보면은요,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 좀 알아야 됩니다. 텅스텐, 크롬, 그 다음에 뭡니까? 바나듐, 몰리브덴. 여기서 우리 써주자, 요거는. 자,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건 텅스텐 아까 했고, 요건 크롬이고요. 요거는 바나듐이라 그럽니다. 자, 요건 아까도 요거 했죠? 그리고 다시 몰리브덴. 자, 요걸, 요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고속도강은. 자, 근데 요것도 맵, 요 18. 요게 18%, 요게 4%, 요건 1%입니다. 바나듐이 1% 들어갔고, 요거 뭐예요? 요거는 조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런 게 들어가서 한 게 고속도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경합금은 뭐냐면 분말도금이라 그래요. 그죠? 소결합, 분말로 한 소결합금. 분말, 또 요 말을 요건 뺄 수도 있어요. 소결합금이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W, 텅스텐, 탄소, 그 다음에 뭐야, 코발트라 그럽니다. 코발트. 텅스텐, 탄소, 요거. 실은 요게 안 들어가면은요, 이게 안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코발트를 넣는데, 코발트. 자, 요게 뭐냐면 점결제입니다. 두 텅스텐하고 탄소를 붙여주는 거. 자, 그래서 점결제. 자, 그래서 이건 어디 쓰는 거냐면 우리 뭐야, 바이트 같은 데에 초경화금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경화금 어디 들어가냐 그랬을 때, 자, 바이트에. 자, 이렇게 바이트가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갖다가 초경화금을 여기다가 대는 거죠. 이렇게 돼갖고, 그죠? 여기다가 붙여갖고 쓰는 겁니다. 이런 게. 요걸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런다? 티바이트라 그럽니다. 티바이트. 인서트 한다. 이렇게 눕는 거다. 그래서 인서트 티바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우리 이제 초결합금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라믹. 세라믹. 우리 세라믹 많이 썼잖아요. 저 이것도 뭡니까? 세라믹도 소결합금입니다. 소결합금이고요. 우리 세라믹 나오면 어떻게 되나? 산화 알루미늄이라 그랬잖아요. Al2O3. 그죠? 이게 대표잖아, 이게. 대표적인 게. Al2O3. 자, 이게 우리가 세라믹이고. 스텔라이트. 스텔라이트. 자, 요거. 요거 뭐냐면, 이거는 주조용입니다. 주조. 물, 보따라는 거죠. 쇠 부채. 여기서 주조용 공구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 용어들 그죠? 쭉 이렇게 깊게 보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보시자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어디냐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서부터 3번에 공구용 강제에서부터 가로 3번에 그래서 그 다음에 쭉 고속도강 초경합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요 정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요 스테인레스 강을 좀 요것들 보고 그렇죠. 요거 보고 좀 쉬자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와 있는 게 스테인리스 강이 있죠. 스테인리스 강을 좀 보자라는 거죠. 스테인리스 우리 이래잖아요. 스테인리스 강. 자, 이거 스테인리스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STS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우리 옛날에는 뭐야, SUS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일본식으로, 그죠? 서스라 그랬잖아, 서스.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이건 일본식이고요. 우리 이제 KS는 ST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TS. 자, 근데 우리 STS에 뭐가 있습니까? CR계 스테인레스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CR 니켈. 요거하고 니켈을 같이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요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뭡니까? STS라고 지금 표시한다 그랬어요. 스테인레스 강을. 자, 근데 제가 일부러 안 지웠는데 여기 보면은요. 우리 공구합금 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STS가 뭐예요? 합금 공구강이라는 거죠. 합금. 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구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이렇게 적 있는 거를 STS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합금 공구강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구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스테인레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이거는 표시할 때 보면 이렇게 STS에서 그 다음에 숫자가 두 가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습니다. 두. 근데 이거는 몇 개? 세 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 이거 세 개가 나오면 뭐다? 스테인리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이건 아, 합금 공구강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크롬계 스테인레스 강은요, 두 페라이트계, 요거에는 페라이트계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마텐자이트, 페라이트, 우리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텐자이트.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우리 크롬 니켈계 스테인레스에는 오스테나이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석출경화형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보고 쓴다고 아유 저거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익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구별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또 뭐냐 하면은 지금 요거
요거 오스테나이트계를 조금 더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스테나이트는 크롬하고 지금 니켈이라 그랬는데 크롬이 몇 프로냐 하면은요 18%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몇 프로? 8%. 이렇게 넣는 게 오스테나이트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뭐냐 그랬을 때 비자성계입니다. 여기다 했을까요? 비자성이라는 거죠. 비자성체. 그러면은 이게 지금 비자성체라 그랬는데 비자성체라 그런데 이거 석출경화형이나 마텐자이트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요 상자성체예요. 그 반대니까 자성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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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빡하게 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게 이제 우리 나와 있으니까 저 정도만 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로 5번에 보면 특수강에서 쾌삭강 있죠. 자 쾌삭강도 쾌삭강은 뭡니까? 요 위에다 쓸게요. 그냥 쾌삭강이라는 게 뭡니까? 절삭력을 좋게 한 겁니다. 절삭력을 갖다가 향상시킨 강을 갖다가 쾌삭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뭐냐 하면 P, S, 그 다음에 PB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요거 요런 거를 눈물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요? 절삭력을 좋게 했다라는 겁니다. P, S, PB 납 이건 납입니다. 그죠? 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거 청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프링강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 하나 더 우리 전자기용 특수강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에 쓰는 거에서 우리 규소강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규소 이건 뭐예요? 뭐가 들어간 거야? 규소가 들어간 겁니다. 실리콘이.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실리콘 어디에 쓰니까 이런 얘기를 아까 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리콘이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 아까 변압기 철심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전자기용이잖아요. 변압기 철심 그런데 우리 규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자기용 특수강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보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그래도 이거 하나만 더 보고 오시자고요. 불변강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지우개가 깨끗할까? 간단간단하면서도 뭐야 그죠? 종류는 많지만은 이 정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변강이다. 오, 말이 뭐 이래 이거? 불변강 우리 기본서에 있나? 우리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봐야 되겠네. 자, 불변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변한다. 온도에 따라 우리 뭐야? 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고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온도 변화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 변화에 온도 변화에 변화가 없다. 줄어들고 이러지 않고 딱 그대로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야? 굉장히 뭘 많이 첨가했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변강이다. 그래서 우리 이게 뭐야? 니켈이 얼마냐 하면은요. 36% 이상. 이거 누운 거. 고니켈강이라 그래요. 이거 이게 이렇게 넣으면은 불변 온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어우, 그러셔요. 이런 거. 자, 근데 우리 이 얘기였으면 또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서 기계 설계에서 기계 설계 제가 지금 같이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지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공부 꼭 해야죠. 같은 과목이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델타 이게 뭡니까? 변형량이잖아요. 같이 이 온 이런 뭐야 선팽창 계수잖아. 온도 변화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그런 얘기일 때 우리 이 공식 또 기억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변형량 델타는 어떻게 된다? L 알파 델타 T라 그러잖아. 이게 뭐야 지금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그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이게 우리 또 자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선팽창 계수잖아요. 알파가. 자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불변강은 이런 거, 이게 뭐다? 제로다, 이런 얘기죠. 얘기죠. 안 늘어난다는 거죠. 고, 니켈강. 자, 그래서 그럼 불변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 빡빡해요. 인바, 이런 게 있고요. 엘린바. 엘린바, 그 다음에 코엘린바. 그 다음에 뭐냐 퍼멀로이
그죠? 기계라는 게, 우리 이게 뭡니까? 지금 항상 얘기지만 기계 일반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깊게, 어떤 내용은 깊게 알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건 간단간단한 얇게 얇게 이렇게 되는 거죠. 플래티나이트. 플래티나이트. 자, 이런 것들이 불변강이랍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바 같은 건 우리 줄자. 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뭐 재는데 그런 거 변하는 게 없는 거죠. 요거는 뭐냐? 고급시계. 고급시계줄. 자, 요 정도. 어떻든 인바, 엘린바, 코엘린바, 퍼멀로이, 프레티나이트 이런 것들은 뭐다라는 거? 불변강이라는 거. 그죠? 요 정도 우리가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